삼성 출판사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이 거리랑 터진 거를 조심하라고 항상 이제 반복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거리가 이제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차트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필룩스, 이런 것도 결국에는 백두산 차트죠. 여기서 이제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빠져버리는 이런 양상이고, 이런 것들이, 영진약품. 마찬가지로, 한 번의 거래를 인해서 엄청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방을 나타내는 거고, 리더스 코스메틱. 요게 이제 산성 LNS거든요. 산성 LNS인데, 일단 많은 거래가 이제 밑에 있다 보니까 밑에까지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꼭지를 치고 이제 주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그리고 뭐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차트가 엄청 많아요. 우리 기술 투자도 지금 보면 주가가 이렇게 쫙 올랐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상인데, 그냥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여기에 상당 부분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꼭지를 좀 형성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이게 밑에서부터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또뭐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 밑에 이제 대부분 다 매집이 이루어져서 박스가 이루어진 것이 요 정도 한 자리거든요. 그냥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앞에서 많은 거래를 붙여가지고 주가를 여기까지 올렸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또다시 2만 원대가 저항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여기 요렇게, 그죠? 위에 요렇게. 이 가격대, 여기 위로는 엄청난 이제 저항이 지금 존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더 본다면 요 자리, 18,000원 위로는 올라가기 상당히 힘든 겁니다, 사실. 위로.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18,000원이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자, 어때요? 지금 윗꼬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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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밑에서 또다시 이런 작은 박스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번에 여기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세력의 이탈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지지가 여기서는 약하겠죠. 이제 12,700원 대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반등이 상당히 약하게 나오고, 이제 주가는 또 여기서 좀더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길게 놓고 본다면, 여기 8,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물론 이 삼성 출판사라는 기업이, 유아 관련해서 서적이나 책자, 뭐, 이런 데 매출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 매출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다는 거고, 그리고 핑크폰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방 자체는 상당히 열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18,000원, 그 밑에 있는 8,000원 자리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